저희 그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 성우들도 상기해 주시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 깔아주시죠. 강변역에서 정호승.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끝! 다음에 모실 분이 누구죠, 이사장님? 그러시죠? 네. 다음에 모실 우리 신앙송자는요. 정말 많은 그 위화 또 물론 TBC 옛날에 그 TBC 동양방송 시절에 아차부인 재치부인 때에서도 제가 목소리를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선생님 에바 가드너 목소리도 연기 더빙에 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이렇게 아주 뭐 깨끗하고 예쁜 이런 스타일의 그 주인공 목소리라기보다는 아주 그 그냥 뭐랄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글래머하고 좀 이렇게 자기 그 아주 개성이 강한 또 대도 강한 그런 그 아주 늘씬하고도 좀 이 체구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그 외국 배우 목소리를 많이 그 더빙하셨던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이선영님을 모셔서 신앙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지금 산을 오르시는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나 부럽네요. 제가 작년에 그 사고 때문에 다리를 다쳐서 지금 산도 오르지 못하고 평지도 마음대로 걷질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도 행복하신 겁니다. 또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너무도 아름다우십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봄날 신경님 아흔의 어머니와 일흔의 딸이 늙은 소나무 아래서 빈대떡을 굽고 소주를 판다. 벚꽃잎이 날아와 앉고 저녁 노을 비낀 맨물에서 처녀들 벌겋게 단 볼을 식히고 있다. 벚꽃 무더기를 비집으며 늙은 소나무까지 사이로 하얀 달이 뜨고 아흔의 어머니와 일흔의 딸이 빈대떡을 굽고 소주를 파는 삶의 마지막 고사에 북한산 어귀 온 산에 풋내 가득한 봄날 처녀들 웃음소리 가득한 봄날. 감사합니다. 이선영님의 시 낭송이셨습니다.